새롭게 탄생한 또 상큼한 별명이 있나요? 아, 김윤석 선배에게 가필드라는 별명을 또 지어줬는데 그 아직 크게 릴리즈가 안 돼서. 가필드 말고 캐릭터 말씀. 네네네. 반응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다른 별명도 기대할게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다섯 배우들의 칭찬의 타임. 항상 연기할 때도 그렇고 일상에서도 그렇고 참 편하게 대해줘서 칭찬해요. 네, 고마워요. 네, 네 고마워요. 네. 네. 쑥스러워. 되게 우리 다 낯가리니까. 네. 우리 김윤석 선배님은 이 영화에서 너무나 멋진 악역을 만들어주셔서 칭찬해요. 제 옆에 있는... 저 먼저 제 옆에 있는 분을 딱 보면 항상 제가 테리 이렇게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네. 테입 빨리 갈고 해. 테입이었어. 젊은 친구들에게 그래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현장을 좀 제대로 이 영화를 통해서 한번 경험해 보면 뭔가 가슴이 정말 뜨거워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명품 배우들이 전하는 30년 전 그날의 뜨거운 기억, 극장에서 만나요. 자, 2017 섹션 어워즈 예능 부문, 예능 수도꼭지 킹에 이어서 신예능 대세는 누구였나, 엄지척 트로피의 주인공이 공개됩니다. 광편, 올해의 마지막 일을 그래도 하셨네요. 그렇죠. 모든 일엔 끝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이기적인 기록으로 모델 재패, 네. 그리고 예능과 영화 재패, 음원 깡패로 나선 모델 장윤주 씨를 만나고 왔습니다. 네, 2017 섹션 어워즈 예능 부문에 이어 섹션 왔습니다. 장윤주 씨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2017 섹션 어워즈 올 한해 예능계를 강타한 우승사냥꾼들과 예능 명장면만 모았다. 2017년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할 예능 보석들의 대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일곱 개 프로그램을 진행한 신동엽 씨, 진격의 거인 예능거인 서장훈 씨, 아홉 개 프로그램을 소화한 욕망 MC 전현무 씨, 예능 대세 이상민 씨, 열한 개 프로그램을 소화한 김구라 씨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섹션 어워즈 2017 안방 시상식을 우리 안방에서 이 아파트에 최고의 연예인만 3, 40여 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요? 네, 여기에 뭐 엄청난 분들 많이 살아요. 여기 스타 어이 숙소예요?